안녕하세요, 김나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타르트를 한번 사왔어요. 이게 아몽 타르트 하나랑 라즈베리 타르트 하나씩 사왔는데요. 가격은 좀 세네요. 아몽이 8,500원, 라즈베리가 9,000원. 두 개에서 17,500원인데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요 시장에서 콩나물 사온 듯한 비닐봉투. 적어도 이 정도 가격을 투자를 했으면 종이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 딱 되게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도 이게 안에 내용물이 그게 없게 해야지, 이동이 없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타르트를 두 개나 샀는데 꼭 플라스틱 칼이라던가 플라스틱 포크라던가 하나씩은 적어도 집어넣어줘야지. 정말 이거 반성하세요, 에스키모. 완전 이쁘다. 이게 자몽, 이게 라즈베리. 플라스틱 칼 안 줘가지고 이걸로 내가 잘라 먹어야 돼요. 어? 에스키모. 요게 라즈베리 내부 모습이고요. 안에는 아마 생크림 같네요. 자몽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몽이 한껏 올라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크림이 조금 있는데 이게 무슨 크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먹어볼게요. 그러면 별 기대를 안 했거든. 자몽이랑 무슨 타르트에 자몽을 얻나 생각했는데 자몽의 짭짜름함과 이게 달콤함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네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한번 먹어볼게요. 라즈베리는 이렇게 빨간색 라즈베리랑 검은색 라즈베리가 있는데 두 개 맛이 다른가? 위에 금가루도 조금 뿌려져 있어요. 한번 잡사 볼게요. 이게 더 맛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디저트에다가 돈 쓰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두 개만 해도 지금 치킨값이잖아, 17,500원이면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디저트 같은 데다 돈 쓰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달지도 않고 진짜 딱 적절하게 달달하면서. 저만 먹을 순 없죠. 망가녀 한번 먹고 와볼게요. 해냄! 안녕하십니까, 망가녀. 오, 뭐야 이게? 자몽 타르트, 라즈베리 타르트. 오! 해냄! 상큼하다. 근데 자몽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축축해. 이게 축축합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 바로 먹었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해냄! 이게 좀 더 씹는 맛이 있네. 그지, 500원 더 비싼 맛이 있어. 이건 좀 약간 물컹해가지고 다 먹은 맛인데 이건 약간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 안녕.